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어떻게 죽게 될지 무슨 병으로 죽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의사는 이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망 선언도 많이 하게 되죠.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죽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천식이 있기 때문에 난 폐가 약하니까 폐렴이 걸려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개개인별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보통은 통계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통계를 알려드릴 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10대 사망 원인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돌아가시게 된 1위는 암이죠. 암에 대해서 되게 남의 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주변에 암 환자 있으시거나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암 환자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배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래요. 그럼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에 돈은 누가 벌어오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암 중에서도 어떤 암으로 가장 많이 죽게 될까요?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왜 폐암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뭐죠? 바로 공기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되고 그만큼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기 가장 쉬운 장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뭐 요리하면서 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라돈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로 내 폐를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폐암에 좀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암은 뭘까요?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을 넘기고 소화시키는 그 장기에 생기는 암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이 많은데 그래서 음식을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게 아니라 내 몸에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 말고 사망 원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이런 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은 어떻게 되냐면 뇌졸중에 걸리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죠. 남은 일생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어떤 분은 이제 거동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침대에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욕창으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일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경우 되게 많고 심근경색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스텐트를 막는 위험도도 있으면서도 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면 혈관 관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10대 사망 원인들 중에 자살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이런 운수사고를 제외하고 나서 한 80%는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만성질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 만성질환은 결국은 왜 생기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이라는 되게 유명한 대학을 아시죠? 그 대학교에서 1991년도에 발표를 한 자료예요. 이 지구상에 한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추격하자면 프리레디컬, 즉 활성산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활성산소가 그런 질병들을 다 일으키냐?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가 있죠. 이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을 하게 되고 DNA가 이제 딱 손상이 되게 되면 이상한 신호를 얻게 되면서 암세포로 분화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빨리 늙게 되는 거죠. 노화가 촉진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기도 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DNA가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평상시에 항산화제를 복용할수록 암을 더 예방할 수 있고 혈관질환도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염증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것을 보충제로 보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식습관입니다. 내 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식습관, 인스턴트, 육식, 기름진 음식, 튀김류, 어머, 다 맛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가능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꼭!